유닛 2, 유닛 1이 주제 제목이었다면 유닛 2는 요지 주장, 요지다 주장이 똑같은 거지.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수능 문제 한번 분석해 봅시다. Analysis. 아까 문제보다 짧아. 수능 문제였는데. 다행이다. 원래 문제가 유지 문제였고요. 한번 다시 볼게. 일단 전지부터 볼게요. 바쁠 때는 전화 통화보다 문자를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대화를 정리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정하게 말해야 한다.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바쁘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통화 시 상대방이 바쁘다면 신속하게 전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 선지 다섯 개를 보니까 다 전화 에티켓, 전화 예절에 관한 그런 글인가 봐. 첫 번째 문장의 소재가 등장하겠지 뭐.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부사 At about 11:30, 숫자 앞에 about은 부사라고 했지? 대략 11시 30분에 시각 앞에는 전치사 S를 붙이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대략 11시 30분경에 I was speaking. 나는 통화를 하고 있었어. 과거 진행형이네. On the phone. Speak on the phone. 전화로 말하다. 이게 통화하다. 전화 통화를 speak on the phone이라고 하는 거야. On the phone. 누구와? With the client. 고객이야. 의뢰인이야. Mike Thomas. 동격이죠. 두명사 콤마로부터 동격이란 말이야. 일리노이주로부터 고객인, 의뢰인인 마이클 토마스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소재가 등장하니까 자기가 필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선지를 먼저 봤으니까 필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전화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Unfortunately, 불행히도 Unfortunately는 그러나나 마찬가지지. 반전되는 그런 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 에피소드니까 배열. 물론 삽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배열, 삽입. 문법. 불행하게도 나는 끝내야만 했다. 그냥 피니시만 해도 되는데 업이란 부사를 붙였어. 동사 뒤에 업이란 부사를 붙이면 그거는 강조라고 했죠. 동사 강조하는 거야. 모두, 완전히, 다 이런 뜻이야. 불행히도 나는 완전히 끝내야만 했어. 어떤 프로젝트를 이때 바이든 기한을 나타낸 전치사야. 눈은 정오, 낮 12시지. 낮 12시까지 지금 11시 30분경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나는 끝내야만 했단 말이야. 불행하게도. And 그래서 casually, 아무렇지도 않게. casual은 편안한 그 말이야.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을 해버렸어. 동사 빗길이 병렬이야. 자, mention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다. 타동사.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서 언급한다. about 붙이면 안 돼요. mention. about.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내가 정오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거야. 아우 저 좀 바빠요. 지금 12시까지 일을 끝내야 돼요. 통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겠어? 뭐? 야, 빨리 끊어. 대충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두 문장을 통해서 뭐가 답인지 알았어. 5번이 답이었네,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이 앞에 있는 I had to finish up a project by 이걸 말하는 거죠. 문장의 위치. That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뭐야? 나의 그런 언급이. 여기 지시어가 있대. 그래서 이 문장의 또 위치가 결정되는 거야. That 그것이 그 말이 signal. signal이 명사로 신호죠. 동사일 때는 신호를 보낸다. 그런 말이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most가 형용사로 쓸 때 대부분이야.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이하를 신호를 그렇게 보낸다. 대신 접속사죠. 이 대이하가 시그널의 목적어야. 대. 바로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언급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이하라는 신호를 보낼 거다. would signal. would는 가정법 조동사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단순 동사가 이렇게 오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It was time.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죠. 그지? 시간을 나타내는. 때가 됐다. To start. 시작할. time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 To start. winding down. 자, 이건 wind라고 읽는 게 아니라 wind라고 읽는 거예요. 어? wind. 과거형은 wound. 과거분사 wound. wind, wound, wound. wind의 대표적인 뜻은 뭐야? 자동사 할 때 이렇게 뭐 구부러지다, 길 같은 게. 타동사 할 때는 뭐 붕대를 감다, 태엽을 감다, 이런 게 wind죠. 그지? 어, 그 다음에 wind가 어떤 뜻이냐면, 마무리하다라는 뜻이 있어. 작업을 종료하다. 그렇게 쓰인 거야. wind down. 종료하다, 마무리하다, 끝내다란 말이야. 바로 그런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디아란 신호를 줄 것이다. 시간이 됐다. 어? 시작할. 뭘 시작해? 마감할. The conversation. 대화를 끝내기 시작할 때가 됐다. 그리고 자, 이 톡이 동사일까? 아니, 투부정사 앞에 투스타트랑 병렬된 거야.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톤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투톡. 말할 시간이 됐다. 오직 1분 또는 2분, 1, 2분 정도만 더 오래 그렇게 말할 시간이 됐다. 자, 이제는 슬슬 대화를 마무리해. 대화를 1분, 2분 뒤에 정도는 이제 끝내야 돼. 어?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무심코 얘기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야, 이제 금방 어? 전화 끊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11시 30분쯤에 전화를 했는데 나 12시까지 중요한 일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 야, 너 빨리 대화 마무리해. 1, 2분 내에 전화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꼴이란 말이야. 요 문장의 위치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다 위치 중요해. 설명 문제에 대비해서. But, 그러나 not Michael. 하지만 마이클은 아니었다. 마이클은 다르게 반응한 거란 얘기지. 요 문장도 역시 또 나올 수 있어. 마이클이 없댔는데 The next thing, 그 다음 것 주어야. 명사들이 저리 갔죠? 관계설이야. 내가 들었던 히어의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된 거야. 내가 들었던 그 다음에 말. 내가 이렇게 무심코 얘기했더니 어? 바로 마이클이 곧장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정한, 프렌즈 다정한 이런 말이었어. 내가 들었던 다음에 말은 다정한. 물론이야. 어? 뭐 레일? 이름이? 릴? 물론이야 릴. 여기서 아이가 이름이 릴인가 봐. 물론이야 릴. We'll talk again soon. 물론이야 릴. 릴. 우리 이야기할 거야 다시. 곧. 아, 그래? 어, 그래, 그럼 우리 통화 마무리하자. 너 바쁜가 보니까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 이렇게 된 거야. 굉장히 센스가 있네. 그치? 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야, 이제 슬슬 대화를 마무리하자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마이크는 바로 그냥 당장 어? 너 바쁘니? 그래, 야,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 센스 만점이죠. 그래? 클릭! 딸깍! 마우스 딸깍하는 소리야. 여기서 전화를 끊는 소리죠. 요새 휴대폰은 저런 소리 안 나는데 전화기잖아. 전화기 들었다 이렇게 놓는 소리지. 클릭 딸깍. 저거 의성어야. 마우스 이렇게 딸깍 할 때 그것도 클릭이고요. 딸깍 전화 내려놓는 소리야. 나는 응시했다. 스테어가 뭐야? 물끄러미 보다. 응시하다. 나는 응시했어. 뭐를?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가 얘들아 권투할 때 치아 방지하기에서 입에 끼는 것도 마우스피스지만 전화기에서 이렇게 어? 그 말하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전화기에서 이렇게 입이 닿는 부분, 그게 마우스피스야. 나는 내 전화기에 어? 내가 말하는 부분을 물끄러미 봤어. 응? 이건 뭐지? 어, 이거 내가 큰 실수했나? 어? 아니면 그지? 어, 야 여기서 이제 어때? 감탄이야. 야, 쟤는 어떻게 센스가 이렇게 좋을까? 어?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함도 느끼면서 상대방의 그 센스에 감탄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렸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어? 않게 오히려 센스 있게 반응이 줬단 말이야. 다정하게. 어? 그 너 바쁜가 보구나. 그런 말 없죠. 어? 그래? 우리 다음에 통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메이즈먼트가 뭐야? 감탄이죠. 그지? 놀람. 비슷한 말이야. 어드마이어가 감탄하다거든. 놀람과 감탄 속에서 내 전화기에 어? 그 수신기를 물끄러미 봤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헝헝의 과거죠. 행업이 전화를 끊다.
행은 매달단데 왜 전화를 끊다를 행이라고 했냐. 옛날 전화는 이렇게 전화 통화한 다음에 이렇게 전화기가 벽에 붙어 있었다. 벽에 이렇게 거는 거야. 거기서 유래한가 전화를 끊는 게 행업이 전화를 끊다란 뜻이야. 그는 마이클은 had instantaneously understand. instantaneously가 즉시란 뜻이야. 즉시 곧바로 말이야. 그는 순간적으로 즉시 이해했어. 그래, 나의 절박함을 imperative. 그래. imperative가 이게 얘들아 지금 명사로 주로 형용사일 때는 imperative가 아주 뭐 급박한 뭐 이런 뜻이야. 뭐 명령의 뭐 이런 뜻도 있고 문법용으로 imperative는요 명령법 명령문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imperative는 나의 어떤 뭐 절박함 그 정도 되는 거야. 명사로 쓰였어요. 나의 어떤 급박함, 급박함이 딱 좋겠다. imperative가 급박함.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는 즉시 순간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야. 나의 어떤 급박함. imperative. 자, 나는 항상 조동사랑 동동사에 붙였었죠. 나는 항상 그를 admire. admire가 뭐야? 좋게 생각하는 거야. 뭐 존경한다가 될 수도 있고 감탄할 수도 있어. 난 항상 그를 감탄해. 뭐에 대해서? His emotional prediction. 감정적 예측. 이게 핵심어야. 이 문제에서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여기 빈칸이 나올 거예요. 감정적인 추측. 이게 빈칸 추론. emotion이 정서지, 감정. emotional, 정서적인. prediction이 pre, 미리, diction, 말함. 딕트가 말한다. 미리 말하니까 예측하다거든. 그 명사가 프리딕트의 명사가 프리딕션이란 말이야. 감정적인 예측. 그래.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딱 헤아리는 거란 말이야. 난 항상 그 사람의 그 의뢰인 마이클의 감탄해. 뭐에 대해서? 그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예측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감탄해? 병렬레조 전치사끼리. 여기 지금 전치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목적어 for 뭐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온 거야. giving 준 거에 대해서 me 나에게 그 통화를 통해서 나에게 그가 뭘 줬냐면 하나를 줬어. 원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가 나와야죠. 나의 가장 트레저가 명사로 보물 동사일 때 소중역이다. 그거의 과거분사 소중히 여겨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텔레폰 테크닉. 이글의 소재죠. 그치? 전화 테크닉. 전화 기법들 중에 하나를 나한테 가르쳐준 거야. 워더보다는 뭐? 반드시 복수명사. 여기가 뭐 빈칸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핵심어야. 핵심어들이 들어있다는 건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얘기지. 그죠? 감정적인 예측. 얘들아,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하는 테크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는 거야. 상대방이 지금 빨리 끊고 싶어 해. 어? 지금 뭔가 급해. 상대방이 이 전화를 갖다가 계속하고 싶진 않아.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는 거야. 그 예측해서 내가 먼저 끊어주는 거야. 핵심어. 즉, 자,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화 기법 중에 하나가 뭐야? 즉, 콜론이죠. 즉, when someone, 누군가가 says, 말할 때. 뭐라고 접속사 대생냐? 누군가가 말할 때 그의 시간이 타이트하다. 이때 타이트는 부족하냐? 부족한 short 같은 말. 이게 다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가 알려준 시간이 타이트해. 반대말은 뭐야? loose죠. 타이트의 반대말은 loose. 느슨한 여유가 있는 반대말. 그의 시간이 타이트하다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너는 오직 그치? 10초만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너는 오직 10초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뭐야? 빨리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치? 전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10초밖에 없으니 빨리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이거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Say 말해라. 명령문이네. 명령문은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 아니야. 자, 이것도 주제문이야. 말해라. One or two friendly sentences. 하나 또는 두 개 다정한 문장을 한두 마디 다정한 말을 말하고 나서 끊어라. 만약에 전화 상대방이 지금 시간이 타이트한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어? 한두 가지, 한두 마디 다정한 말을 하고 이렇게 빨리 끝내줘라 그 말이야. 어, 너 바쁜 것 같은데, 어, 내가 그냥 시간 방했나 보다, 시간 그런다 보다, 이만 끊을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감정적인 예측. 그게 핵심 뭐야? 자, 얘들아, 전화 통화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예측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전화 통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수능의 문제였어, 수능 문제. 좀 쉬운 문제였죠? 답이 5번이죠? 통화 시 상대방이 바쁘다면 신속하게 전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게 원래 문제였고요. 딸려있는 문제 보면 문맥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 골랐으래. We should arrive on time. On time이 정시에. 정시에라는 문자. 우리가 정시에 도착해야만 한다. 하지만 it'll be. 그것은 절대적인 뭐. 우리가 정시에 도착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이 뭐뭐 할 것이다. imperative. 또 들어갈 말이 뭘까? 우리는 정시에 도착해야만 한다. 하지만 it'll be. 그지 같은 문제를 냈어. 들어갈 말이 뭘까요? 앞에 나온 단어 중에서. 우리가 정박에 도착해야만 한다. 하지만 it will be.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 imperative밖에 없네. 아까는 imperative가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시에 도착해야만 하지만 그래 그것은 절대적일 거다. 급박할 것이다. 급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시간에 그 내용 본문에 찾아 썼고요. 미출친 문장 B에서 느껴지는 I의 심정을 영어로 써. 미출친 B. 나는 뭐 있잖아. Amazement, admiration. 영어로 쓴다고 했으니까 심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Amazed. 감탄한. 그치? Nolan 거고요. 감탄했어. 감탄해. Admirable 심정이라고 했지 amazed. 그 다음에 admire는 감탄하다니까 감탄하는 admirable 뭐 요 정도겠죠 뭐 그지? 놀라고 상대방을 갖다 감탄하는 admirable.